네, 안녕하십니까. 곰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이 동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셨다는 건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라는 뜻일 텐데, 그런 분들을 구독자로 모시는 것은 저의 큰 영광일 것입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모아이 석상, 이스터 섬의 유명한 명물이죠. 네, 모아이 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모아이 석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고, 또그 사람들은 또왜 멸종이 아니죠. 멸망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스터 섬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여기가 보면, 남미의 칠레가 세상에서 가장 긴 나라죠. 칠레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상당히 많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스터 섬인데, 쭉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거 지금 해저 지형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지형들이 있는 걸알수 있죠? 여기에 이스터 섬이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렇죠? 아, 이거 뭐 태평양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려면 진짜 배를 타고 오기도 힘들 텐데, 비행기로 오는 것도 힘들 거고, 배를 타는 것도 웬만한 배가 아니면 오기 힘들 텐데, 여기에 문명이 생겼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고립되어 있는 위치고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 보면 삼림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면 숲 같은 게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최근에 뭐 조성된 것 같고, 원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보면 다 황량한 지역이죠. 근데 화산, 여기 곳곳에 화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산 활동을 통해서 생긴 지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곳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도 있고요. 아무래도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뭐 관광 산업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있겠죠? 네. 여기 이렇게 이쪽에 촌락이 서쪽 서남쪽 면에 이렇게 면 이렇게 서남쪽의 해안의 면에 있는 곳에 이렇게 여러 그 시설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참 신기합니다. 이거 무슨 이거 화산인지 아니면 크레이터가 떨어진 건지 모를 그러한 또 이러한 큰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지금 해안 절벽이 엄청나게 이렇게 깎아질 듯한 절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신기하죠? 그래서 뭐 사진을 좀볼수 있는데, 보면 이런 무슨 성벽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문명, 고대인지 아닌지, 하여튼 고대인지 근세인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알아볼 건데, 고대인지 근대인지 뭐 아니면 현대에 가까운 때인지 이런 거는 좀 있다가 이제 위키를 살펴보면 나올 것 같고요. 보면 이런데 곳곳에 모아이 석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뜬금없죠, 그렇죠? 이런 곳에 문명이 있고, 그것도 이렇게 거석 커다란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각한 신기한 이러한 조각상들이 있다는 게참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풍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뭐 관광지로도 유명한 것 같고요. 이렇게 뭐 화산들이 쭉 있고 그렇습니다. 참 특이하죠, 여러분. 특이없고 무엇 보다도 참 뜬금없는 곳에 뜬금없는 문명이 들어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기합니다. 여기 또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절벽인 것 같은데, 여기도 모아이가 있네요. 아까 전에 여러분 저쪽에 서쪽에도 모아이가 있었는데, 저쪽에도 모아이가 있었는데, 이런 데도 모아이가 있는데 여기도 모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섬 전역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스터 섬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위치 같은 것을 대충 살펴보면 이런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터 섬에 모아이 석상이 있는데, 모아이 이거는 칠레 이스터 섬에 있는 사람 얼굴 모양의 석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얼굴이 아주 크게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데, 여러분 보면 큼직큼지막하게 눈도 코도 입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알수 있습니다. 예. 크기가 3.5m에 무게가 20톤, 큰 것은 20m에 90톤까지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한 고인돌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섬 전체에 걸쳐서 600개 이상의 모아이상이 흩어져 있던데, 대부분의 석상은 한 방향만을 가리키며 서 있다고 하네요. 와, 진짜 신기하네.
근데 섬 전체 걸쳐 600개 이상의 모아이가 있다는 거는 진짜 뭐 경쟁적으로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작은 곳에. 섬이 아주 크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서기 400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니까, 꽤 고대, 1600년 전, 1500년 전이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죠? 누가 만들었으며 모아이가 생긴 이유와 모아이를 제작한 방법의 논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이스터 섬의 문명이 알려지지 않은 불명의 거주민이 만들었다. 또는 칠레 지방 주민의 일부가 누군가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스터 섬의 모아이를 조각했다는 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터 섬의 자체적인, 그러니까 첫 번째 설은 이스터 섬의 자체적인 문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체적인 민족 문명들이 있었다. 거주민이 있었다는 거. 또는 칠레에서 건너가서, 그쵸? 이스터 섬이 모였다라는 거. 또 외계인이 세웠다는 거. 이거는 조금 비과학적이죠. 거주민이 외계인과 접촉해서 외계인들로부터 설계 방법을 배워서 만들었다. 이게 너무나 크고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외계인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상이죠. 그거는 엄청난 상상이죠.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과학적 조사 결과 석상의 재질이 제주도의 돌하르방과 같은 화산암이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여러분 화산암으로 만든 현무암인가요? 제주도는? 뭐 어쨌든 돌하르방 보면은 여러분 돌하르방 보면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포석포석하죠, 좀, 그죠? 조각하기 쉬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86년 노르웨이의 헤이웨르달은 5톤과 9톤의 모아이를 나무로 된 도구만을 사용해서 옮기는 실험을 시도했는데, 실험은 실패했지만, 다시 조사한 이스터 섬의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모아이가 짧은 귀 부족과 긴 귀 부족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말하였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전되는 거겠죠? 신화 같은 거겠지, 신화? 예를 들어서, 당군께서 무슨, 곰과 누가 결혼해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나 어떻게 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기자분께서, 여러분, 여기가, 세계일보에서 보면, 이스터 섬의 몰락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었다. 라는 지금, 그러한 학설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볼게요, 한번. 영국의 역사가 클라이브 폰팅은 빅히스토리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빅히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유럽 중심의 히스토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류사의 굵직한 사건에 가려진 이면을 읽어내서 역사의 흐름을 전 세계적으로 꿰뚫는다. 이렇죠? 이런 명성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물, 대형 사건 중심의 종래 인간 지배적 사관으로는 볼 수 없는 역사의 좌변을 개측해서 탁월한 해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 개정판을 내면서 세계 수십 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읽히고 있는 명저이다. 저도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건가? 클라이브 폰팅. 녹색 세계사. 여러분 이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가 운을 뗀 주제는 태평양의 이스터 섬입니다. 여러분 칠레에서 3200km 거리에 있대요. 여러분 3200km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km 되지 않나요? 어떤 섬 이스터에 유럽 뱃사람들이 처음 도착한 때는 1722년 부활절, 그래서 이스터 섬이군요. 1722년에 발견됐네요. 섬에는 누추하고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3,000명 정도의 주민이 있었다. 와, 그 많네.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 이 사람들은, 그죠?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참 궁금하네, 그것도. 유럽인들은 이 섬에서 놀라운 문명의 흔적을 발견했다. 모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평균 6m 높이의 석상이 한두 개도 아니고 887개나 우뚝 서 있었다. 지금 600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몇 개 없어진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 조그마한 외딴 섬에 163.6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네요. 와, 거대 문명이 건설된 비밀은 아직도 석연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그렇죠? 명쾌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사실은 그런 고립된 섬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한순간에 몰락했다. 이건 사실인 것 같네요. 한순간에 몰락했던 것이다. 한때 2만 명에 달했던 원주민은 극도로 제한된 자원에서 나무를 잘라서 이 거대한 석상을 옮기는 받침대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나무를 뭐 연료도 아니고 이 석상을 옮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거 만들어서 그 밑에 괴해가지고 이렇게 굴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쇠기 같은 걸 만들거나 하는데 이제 이 나무들을 썼겠죠. 그래서 그나마도 부족한 숲을 마구 파괴하면서 그러면 숲이 파괴되면 여러분 그 숲에 사는 뭐 곤충도 다 죽을 테고요.
건축에 있는 조류, 혹시 포유류가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포유류, 뭐 파충류 이런 것들 싸그리 멸종하는 거죠. 생태계가 붕괴한 다음에 또 원주민 간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좁은 데서 푹적푹적거리면서 자기가 먹고 살 자원들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파괴하는, 이제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지금 제가 항상 요즘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기후의 이상 기온이라든지 지금 겨울의 이상 고온이라든지 또 해수 바닷물의 산성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호주 산불 그다음 지나친 화석 연료를 또 사용해서 생기는 미세먼지 지금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죠. 이스터 섬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스터 섬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수천 년간 걸쳐서 땀에 흘려서 건설된 사회는 환경과 더불어서 몰락했다. 저자는 이스터 섬은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환경에 의존한다는 사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섬뜩한 사례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은 농작물 위주의 단조로운 식단으로 영양 부족을 초래하면서 질병에 취약해졌다. 그 전까지는 수렵 채집 사회였는데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들어오면서 농작물 위주의 단조로운 식단이 이제 농경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영양 부족을 초래하게 되죠. 그렇죠? 예. 질병에 취약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질병이 번지는 속도도 빨라졌다. 지금 우한발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 알 수 있죠. 농업은 새로운 질병을 가져다 줬다. 동물과 같은 공간을 살게 되면서 동물에게만 유행하던 전염병이 변형되어 인간에게 전해졌다. 여러분 이거 진짜 남의 일이 아니네요. 이거 지금 보십시오. 동물과 같은 공간을 살게 되면서 동물에게만 유행하던 전염병이 변형돼서 인간에게 전해졌다. 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중국, 그걸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저기 그 뭐죠? 지금 그 경계심을 보이고 경계심을 보인다고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아, 진짜 시사한 바가 많네요. 녹음이 지닌 약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는 아일랜드 대기근 사태다. 구황작물 여러분 구황작물이 그거죠. 이렇게 어떤 기근 같은 게 나타났을 때 그거를 구해준다고 해서 구황작물이라고 그러죠. 작황이 나쁠 때 그거를 구해준다.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를 구황작물이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성공적이어서 아일랜드의 인구 과잉을 몰고 왔다. 감자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안정성, 식량 확보의 안정성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1840년대 중반 기후가 나빠지면서 역병이 돌았고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감자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떠났다. 아일랜드의 인구는 절반 수준인 450만 명 정도로 줄었다. 그래서 감자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이제 혹독한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품종 개량을 통한 이른바 녹색 혁명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생산량이 늘긴 했어도 효율적이진 않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비료와 물, 살충제가 투입되고 그렇죠? 그래서 식량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의 90%가 단 20여 종의 작물로부터 나올 정도로 치우침도 심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별로 없는 그런 그 획일적인 그런 식물들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바나나 같은 것도 지금 종이 몇 개 되지 않아서 만약에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은 멸종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다국적 종자 회사들은 몬산토 같은 회사들이죠. 미국의 GMO 같은 걸 이제 생산하는 회사들. 다음 해 뿌릴 씨앗을 맺지 못하는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서 해마다 큰 수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씨앗을 맺지 못하니까 계속 이 종자 회사들한테 씨를 사야 되죠. 그죠? 품종 독점의 행태이다. 이것도 그 기업의 어떤 탐욕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 두 세기 동안 유럽인들은 세계를 약탈했다. 거듭된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유럽에서 먼저 사라졌다. 유럽 바깥에서는 더했다. 그렇죠. 러시아인들은 모피를 찾아서 동물들의 씨를 말리면서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서 마침내 시베리아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를 비롯해서 또 계속 뭐 근대에 들어서면서 표범하고
러시아 같은 걸 멸종시켜버렸죠. 한때 북아메리카의 하늘을 덮었던 50조 마리에 달했던 여행 비둘기는 1914년을 끝으로 멸종되었고요. 바다와 해안에서는 대구와 바다표범, 고래 등이 남획과 학살을 피하지 못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 같은 거 어획량이 20% 줄었다고 하죠. 기후 문제는 훗날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기후는 인간의 활동 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중세 온난한 시기가 시작되니까 바이킹이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북유럽인들이 북쪽으로 향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874년에 노르웨이가 식민화했고 그린란드는 986년에 식민화됐고 그러나 1200년 이후로 점점 기온이 하강하자 그린란드 정주 지역은 1500년 무렵에 소멸했고 아이슬란드에서는 인구가 급감했다. 그러니까 여기 섬들은 그렇죠? 고립돼 있으니까요. 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또 치고받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또 기후가 또 하강하면은 육지에서 뭔가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상 금방 그렇죠? 이제 멸망하겠죠. 인간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기후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 재앙들을 불러오죠. 석탄은 항상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살아왔던 인류에게 처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제공했지만 여러분 지금 석탄 잘 가정에서는 잘 이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 우리 연탄 같은 것도 쓰고 지금 중국에서도 농촌 같은 데서 많이 쓸 텐데 물론 우리나라는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거 엄청나죠, 그죠? 그거 엄청난 그 뭐 매연을 제거 저거죠. 매연을 뿜어내죠. 그러나 석탄이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은 너무 컸다. 1952년 런던을 덮친 스모그의 원인도 석탄이고 그죠? 각종 질병이나 산성비 등의 원인이 되고요. 석유 같은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 이상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기온도 눈에 띄게 변하고 있고 지금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겨울을요. 마냥 아 춥지 않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50여 쪽에 이르는 책에서 저자는 결론에서 무거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덥고 기나긴 여름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 동해에서 사라진 명태는 어디로 갔을까? 미세먼지의 습격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금도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후쿠시마 핵연료는 훗날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후 변화의 주체는요 인간이라는 것을 잘 이제 숙지를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발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여러분 사실 그것도 이제 농업 사회 물론 중국은 지금은 농경 사회라고 부르기 어렵죠. 하지만 농경 사회의 그 잔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근이 자주 닥쳤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은 배고픔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야생동물을 먹는 문화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은 야생동물이 그 포장육 같은 걸로 이렇게 가공돼서 나오면 이거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의심을 품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도살하거나 하는 것들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그런 우리는 야생동물을 이제 먹는 대상 이렇게 또 특성은 착취죠. 그런 대상으로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야생동물이 야생에서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자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은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지 야생동물을 섭취를 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모아이 섬의 어떤 그런 모아이 섬의 멸망은 결국 뭐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모아이 석상이 크면 크고 거석이 크면 크고 이 모아이 석상이 크면 클수록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심 또 다른 부족들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나무를 굉장히 많이 베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탐욕 이런 것들이 불러온 어떤
자가 당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가 당착. 그렇죠? 예. 여러분,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은 지금 우한발 바이러스가 때문에 지금 중국을 어쩔 수 없이 예로 드는 거지만 모든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그렇죠? 그 환경을 착취의 수단으로 쓰지 말고 그리고 보호를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지금부터는 화석연료도 적게 쓰는 노력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하지 않으면 그래요. 저 우리 때 이 지구가 멸망할 우리 세대의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그리고 지구는요 어차피 제가 50억 년 뒤에는 태양에 지금 핵융합 에너지가 지금 다 해서 결국 지구는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 50억 년 뒤에 지구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50억 년이라는 시간 인간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끽해야 2만 년, 3만 년 가면은 다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몇백만 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인까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500년, 600년도 못 가지 않을까. 인간의 역사가. 아 이것도 너무 낙관적인 건가요? 50년, 60년일까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 후대, 지금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그 후손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지구를 물려주면은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진짜 아마 그 뭐 아마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우리들한테. 그쵸?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지금부터라도 기후와 환경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제 동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